마리우폴이 그들에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푸틴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공격은 없다. 다만 식품 창고는 불태웠다. 민병대를 이끄는 사령관은 두들겨 패고 싶지만 푸틴 생각에 현재 그들이 스스로 기어 나올 때까지 대기 중이다. 이곳의 캐나다 육군 중장 트레버 카디언은 러시아 군대에 둘러싸인 아조프스탈 지하 터널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4월 초에 자원봉사자로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전한다. 그러나 카디의 부하 직원에 대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아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어떻게 조사 대상자가 출국을 허가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와중에 젤렌스키는 마크롱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그를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불렀다. 4월 25일 러시아 대변인 이고르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러시아군에 대한 오전 브리핑이다. 대변인은 공중발사 KH-101 미사일이 크레멘추크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을 제대로 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설이 돈바스의 우크라이나 군대에 서구 무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언급했다. 변전소는 크라스노에, 즈돌브노프, 즈메린카, 베르디체프, 코벨 및 코로스텐 지역을 고루 조졌다. 정유공장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소유한 시설이었다. 콜로모이스키는 지난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후원자로 통하는 재벌이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전쟁으로 인해 도피 중이다. 폭격당한 크레멘추크는 우크라이나 국군의 107 포병여단은 토치카유 전술 미사일 시스템과 9K-58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는 도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크레멘추크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 5개가 도착했음을 확인했다. 충돌 현장에서 피해와 화재가 보고되었지만 그들은 크레멘추크 정류소가 아닌 것처럼 시침이 잡아뗀다. 그러다가 몇 시간 흐르고 5발이 아닌 9발로 정정하고 나서 정통으로 맞았다고 시인한다. 폴타바 지역 군사행정부장인 루니는 텔레그램 채널에 의해 피해 규모를 알렸다.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화재가 주변 지역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했다. 화력발전소 폭격으로 인해 도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어머니 경동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라며 웃픈 얘기를 꺼낸다. 이번 공격으로 한 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현재 우크라이나 용병이 4천여 명의 계약직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용병 한 명의 하루 일당은 500에서 $700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는 뭉쳐야 산다며 수십 대 가량 탱크가 하르키우 지역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잠복한 러시아 경비대에 딱 걸려 머리털까지 뽑혔다. 큰 손실을 입은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는 평소처럼 동료를 뒤로한 채 두 그룹으로 나눠 도주했다. 밤동안 고정밀 공중발사 미사일이 6개의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두들겨 팼다. 하르키우 지역의 바르벤코보, 노바 드미트로프카 지역에 있는 3개의 탄약고뿐만 아니라 3개의 기지와 병력 및 군사장비에 집중 집결 지역이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 항공은 우크라이나의 56개 군사시설을 공략했다. 그중 2개의 지휘소, 적의 병력 및 군사 장비 집결지, 53개 노바야 드미트로프카 정착지 구역의 연료 저장소가 있다. 피해 규모는 최대 160명의 인원과 장갑차, 포병 그리고 특수 차량을 포함해 23대를 파괴했다. 밤 동안 로켓 부대는 19차례 소금 사례를 퍼부었다. 조진 결과 81 분리공습 여단과 110형 토방어 여단을 포함한 4개의 민족주의 사령부와 3개의 탄약고가 파괴됐다. 러시아 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병력과 군사 장비가 집중된 지역 21곳을 여지없이 때려눕혔다. 그 결과 240명 이상의 병력과 장갑차, 포병 및 차량을 포함해 28대를 개박살냈다. 포병 부대는 하루에 967회 사격 임무를 완료했다. 33개의 지휘소, 929개의 진지, 병력 및 군사 장비 집결 지역이며 로켓 포병 무기와 탄약고 5곳도 여지없이 들쑤셨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하르키우, 메추리노, 발라클리아, 보로다야르코예, 네브스코예, 하르키우, 비수코예, 체르노베브카, 케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무인기 13대를 격추시켰다.
체르노바예브카 상공에서 판추르 S 대공 미사일과 총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토치카요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미사일 18발을 각각 격추시켰다. 루한스크 민병대는 크레멘나야시에서 조지아 용병을 하늘로 보냈다. 용병들은 주거용 건물에 직접 발사대를 설치했다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영국산 필러와 AK-74가 다수 발견됐으며 조지아 국기와 침낭도 발견되어 국기를 덮어주었다.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은 기독교 종교 시설을 휴일에도 맹렬히 공격했다. 특히 휴일 동안 돈바스 영토 교회와 민가를 향해 열심히 폭격하고 있다. 이것은 TV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반격에 나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도망치며 교회와 민간인의 집을 공격한다. 못 먹는 떡 부셔나 보자. 이건가 보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덩치에 밀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러시아는 느린 칼리브르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려 한다. 알마즈 안티는 말에 의하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의 비행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는 효율성을 높여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의 비행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연히 크기도 커지며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여러 종류 무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비행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는 현 세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하며 기대도 좋다고 말한다. 칼리브르는 공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이 포함되며 크기에 따라 수상함과 잠수함에도 장착을 한다. 이번은 대공 미사일 시스템 프로메테우스 S-500 양산을 시작했다. 알마즈 안테이의 관심사인 프로메테우스의 개발자는 방공 시스템의 성능 특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스에 따르면 S-500은 극초음 속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격추하고 우주에서 그 어떤 물체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요 임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적의 보위성 및 우주공간에 떠있는 토끼도 때려잡는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S-500의 장점 중 대공 방어 시스템에 대한 적의 전자전 시스템의 영향에 대한 보호도 주목했다. 게다가 소음과 내성도 매우 좋아졌다. 그에 따르면 S-500은 이전 모델인 S-400 트라이엄프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고 말한다. S-500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최신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격추 능력이 우수하며 교전 범위는 S-400에 비해 200km 증가했다고 누프프가 말한다. S-500은 중앙 시스템에서 제어하고 단계별 방공 돔을 형성한다. S-500 시스템은 지구에서 600km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며 고고도는 200km 이른다. 게다가 레이더는 2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사촌의 표적을 찾아낼 수 있다. 레이더는 스텔스 전투기 같은 어려운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조준해야 하는 지점과 궤적을 AI 인공지능이 계산한다. S-500 프로메테우스는 항공모함 기반 모든 항공기들을 속된 말로 똥줄타게 만드는 능력은 발의 일품이다. 미국 사드는 그저 소련 시절 레이더 뜯어 만든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내 과학기술의 최신 결정체를 바탕으로 S-500 시스템의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스템의 전투 능력은 이전에 만들어진 방공 시스템 능력을 훨씬 초월한다. 잠재적인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특수작전이 시작된 이래 총 141대의 전투기, 110대의 헬리콥터, 566대의 무인기, 265대의 대공미사일 시스템, 2526대의 탱크 및 장갑차, 283대의 다연장 로켓, 1096개의 야포 및 박격포, 2362개의 특수, 군용 차량이 파괴되었다. 미국 웹사이트 문 오브 알라바마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예측했다.